네, 안녕하세요. 메이 여러분, 박지훈입니다. 네, 벌써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. 야! 네, 여러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추석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좋은 생각으로 가득하시고 마음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메이 여러분, 건강 양상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? 네, 밝은 보름달처럼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추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박지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